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는 뭐 백악관을 떠났지만 아직도 계속 기사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그 부인인데요. 오늘은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Former First Lady sports her natural hair가 되겠네요. 이게 보통 이제 공식 석상에서 볼수 있는 미셸 오바마의 모습이었죠. 아주 약간 웨이비한, 또 하지만 약간 스트레이트 헤어인데요. 자, 전 영부인께서 그녀의 자연스러운 머릿결을 뽐내다. 뭐 이런 제목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형적인 그 애프로 같은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머리 스타일이 나타났죠. 자, although the Obamas are no longer the residents of the White House, they still make headlines from time to time. 자, 오바마 일가가 되겠습니다. The Obamas, 오바마 가족들은, 오바마 부부는 더 이상 이제 화이트 하우스, 그죠? 화이트 하우스의 백악관에 거주하고 있는, 즉 대통령은 아니지만 여전히 종종 때때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즉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In February, netizens couldn't help but marvel at photos of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wearing beach clothes and a baseball cap during a vacation at the British Virgin Islands. 자, 지난 2월에는요, 이 네티즌들이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 전직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해변가에 옷을 걸치고, 그죠? 야구 모자를 쓰고, 그렇게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소탈한 대통령의 모습을, 여유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했는데요. 최근에는 바로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의 또 사진이 화제라고 합니다. Recently, the former first lady is also the talk of the town as a photo of her sporting her natural hair in a gray polka dot hat band was shared online by a Twitter user on April 3rd. 최근에 전 영부인께서, 즉 미셸 오바마가 또 사람들의 화제에 이제 그 화제의 대상에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말로 하면 옛날식 표현하면 장안의 화제 뭐 이런 거죠. As a photo of her sporting her natural hair. 자, 자기의 그런 약간 뭔가 공식 석상에서 파티장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설때그 꾸며진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머리가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머리를 했는데 우리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점박이가 있는 그죠? 물방울 무늬가 찍힌 이제 그 헤어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띠를 하고 있죠. 바로 그거죠. 회색 그 점박이 그러한 헤드밴드를 하고 있는, 헤드밴드를, 그, 머리띠를 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진이요. 바로 한 트위터 사용자에 의해서 4월 3일에 이제 공유가 되었습니다. Johnny Wright, Michelle Obama's longtime hairstylist, confirmed in an interview with Refinery29 that the photo was real and was taken recently. 자, 미셸 오바마 영부인, 전 영부인의 전직 헤어 담당자인 스타일리스트인 조니 와이트 씨가 이게 과연 진짜 미셸 오바마냐는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퀘션스가 있었겠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요.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요. Refiner29이라는 그곳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사진은요, 실제 맞는 진짜 사진이고요. 최근에 찍힌 사진이라고 컨펌을 해 줬다고 하네요. I'm not sure if it was her going to the airport or coming back.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가 뭐 공항에 가는 길이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항 패션인 건지 아니면 다녀오는 것인지는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만. But that's her and it's recent. 그리고 맞아요, 분명히 맞고요. 최근 사진은 맞습니다라고 그 헤어스타일리스트인 라이트 씨가 말했습니다. Wright, who has been styling Obama's hair during the 8 years that she was first lady. 자, 라이트 씨는요.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영부인이던 그 8년간 기간 동안 그 미셸 오바마의 머리를 담당했던 사람이었고요. Added that, 덧붙여 말했습니다. Michelle has always embraced her natural hair. 우리가 embrace라는 거는 뭔가 deny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그 천연 헤어에 대해서 항상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여 얘기했다는 거죠. For the looks she was going for and the story she wanted to tell, I styled her hair straight. There wasn't any lack of embracing her curves. It's just what she wanted to do, Wright said.
사람들이 원래 본 모습을 감추고 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아마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녀가 추구했던 그죠? 그런 어떤 외모와 그리고 또 그녀가 이렇게 보여주기 원했던 스토리들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영부인의 머리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아까 얘기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이렇게 쫙 뻗은 그런 머리로서 연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로 그녀가 자신의 그 컬리한 헤어를 갖다가 받아들이거나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에 부족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아마 First Lady로서 혹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이런 거로서 그녀가 원했던 바였던 거죠. 라고 와이즈 씨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미국 대통령의 그 First Lady였다 보니까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만으로 이렇게 큰 뉴스거리가 되는군요. 자, 우리 단어들 문장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리뷰해 볼까요? 자, 2월 달에 네티즌들이, 그죠? 우리가 정말 네티즌이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 생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그냥 정말 이렇게 뉴스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었죠. 자, can help but 이란 표현이 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couldn't help but marvel at. So, marvel at something 하면은 뭐뭐에 감탄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휴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도 얼마 전인데, 그죠? Johnny White is Michelle Obama's long time. 자, 우리가 머리를 손질해 주는 사람을 뭐 hair designer, hair stylist, hair dresser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잘못 나왔네요. hair stylist. Alright. 자, 세 번째 볼까요? Right confirmed that it was Michelle Obama in the photo. 자, 라이트 씨는요, 사람들이 뭔가 이거 맞아? 막 이렇게 트위터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진의 분은 바로 미셸 오바마 씨가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Barack Obama was wearing beach clothes and a baseball cap during a vacation. 그죠. 영국령 버질라인 아일랜드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해변가에서 비치 클로즈와 야구 모자를 캡을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 바가 있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